안녕하세요. 이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때요? 기분 좋아요? 베트남 날씨 어때요? 호치민 날씨 더워요? 예, 아마 더울 것 같아요. 에이, 오늘 한국은 날씨 조금 더워요. 이제 봄이에요. 근데 날씨가 점점 더워져요. 예, 전전. 예, 전엔농. 예, 점점 더워져요. 점점 더워져요. 그래서 예, 사람들의 옷이 짧아져요. 예, 옷이 짧아져요.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 기억나요? 저번 시간에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입시다. 예, 한두 번, 세번 계속 환경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환경 문제. 환경 문제가 심각해요. 예, 그래서 특히 일회용품, 음식 쓰레기, 예, 이런 것들 문제가 심각해요. 음식물 쓰레기, 줄여야 합니다. 예, 줄여야 합니다. 예, 그러면 음식은 먹을 만큼만 만들어요. 그리고 다 먹어요. 음식물 쓰레기 없어요. 가장 좋아요. 예, 그리고 일회용품. 선생님, 일회용품 뭐라 그랬어요? 종이 같은 컵. 이 종이컵 다 일회용품이에요. 예, 사용하면, 안 좋아요. 예, 사용하면 안 좋아요. 그래서 사용하지 말아요. 예,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에요. 예, 이번 시간에는 7과 공부할 거예요. 선 봤다는 소문을 들었어. 자, 선을 보다 우리 옛날에 공부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선을 보다 선보다는 얘기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다. 결혼 한 사람 안 본, 안한 사람? 네. 보통 결혼 안한 사람. 결혼을 목적으로, 목디께토나. 결혼을 목적으로, 예, 남자와 여자가 만나요. 선봐요. 예, 응의 카글라자이티오. 예, 다른 사람이 소개해줘요. 그래서 선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목적으로 만나요. 선을 보다. 그렇게 씁니다. 선봤다는, 뭐뭐 봤다는, 응애노이, 예, 선봤다는 소문을 들었어. 응애노이, 너 선봤다며? 예, 선봤다는 소문을 들었어. 자, 두 친구와의 대화예요. 그래서 서로 반말 사용해요. 예, 반말 사용해요. 자, 본문의 내용을 한번 먼저 들어보세요. 본문의 내용이 오늘은 좀 길어요. 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내용은 선 봤다는 소문을 들었어입니다. 지연아, 선을 봤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이니? 넌 연애 결혼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 누구한테 들었어? 민수한테 들었는데 조건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면서? 무슨 남자가 그렇게 입이 가벼울까? 비밀은 꼭 지키겠다고 하더니 벌써 다 말했구나.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한데 말좀 해봐. 이모 친구의 동생인데 좋은 대학을 나온 데다가 집안도 좋고 잘생겼다고 하도 칭찬을 해서 한번 만나보기나 하려고 나갔어. 그래서 직접 만나보니 어땠어? 글쎄, 인상은 괜찮았지만 한번 보고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 뭐, 난 조건보다는 인간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내 말이 맞아. 중요한 건 재산이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지. 젊은 사람들이 만나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행복한 결혼 아니겠니? 맞아.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 적은 돈으로 생활하다 보면 바가지를 긁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사랑도 점점 식지 않을까? 요즘 여자들이 너 모두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다면 나같이 가난한 사람한테 너처럼 멋있는 여자는 그림의 떡이겠다. 아이, 비행기 그만 태워. 내 여자친구가 내가 졸업할 날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걸 모르는 줄 알아? 하여튼 내 말을 들으니 이제부터 여자친구에게 더 잘해줘야겠다. 혹시 좋은 조건을 가진 남자가 나타나면 마음이 변할까봐 걱정이 되네. 자, 들었어요?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길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하고 먼저 단어와 표현부터 공부해 볼 거예요. 자, 단어와 표현은, 세 단어부터 공부합니다. 자, 세 단어 보세요. 칭찬하다. 자, 칭찬하다 무슨 뜻이에요?
잘한다고 can아, 칭찬하다 입니다. 자, 잘한다고 추워주거나 좋은 점을 들어 기림. 그러니까 좋은 점을 칭찬해요. 칭찬하다. 공부 잘했구나. 잘했어요. 칭찬해요. 잘했어요. 얼굴 예뻐요. 칭찬해요. 공부 잘해요. 칭찬해요. 그림 잘 그려요. 칭찬해요. 사진 잘 찍어요. 칭찬해요. 보통 칭찬해요. 누가 칭찬해요? 엄마나, 엄마, 또 아버지, 그리고 선생님, 칭찬해요. 잘했어요. 칭찬해요. can. 자, 따라하세요. 칭찬하다. 칭찬하다. 두 번째 보세요. 인상. 외래의 사물이 사람의 마음에 주는 감각입니다. 아, 어려워요. 그죠? 인상은, 자, 자, 떵입니다. 그래서, 어떵? 인떵. 이게 인상은 사람의 마음에 주는 감각인데, 예를 들면, 선생님이 베트남에 갔어요. 그래서, 베트남 어때요? 베트남 인상이 좋아요. 첫인상이 좋아요.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처음 만났어요. 인상이 어때요? 선생님 인상이 좋아요. 인상이, 밝아요. 인상이 좋아요. 쓸 수 있습니다. 인상이 좋다. 근데 첫인상. 보통 우리가 처음 만남에서 쓰는 첫인상. 많이 씁니다. 그리고 관쪽. 중요해요. 첫인상이 어때요? 첫인상이 좋아요. 인상이 어때요? 그 사람, 인상. 인상이란 얘기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느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상이 좋아요. 느낌이 좋아요. 비슷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보세요. 재산. 재산은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유형, 무형의 경제적 자치, 가치가 있는 것. 재산은 딱 이상입니다. 재산입니다. 재산이 많아요. 부자예요. 재산이 많아요. 부자예요. 그래서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 다음 보세요. 세 단어 보세요. 한편. 자, 한편은, 자, 응, 라이, 반대말에 많이 씁니다. 저 사람은 인상이 좋아요. 한편. 그러나, 능마의 뜻이 있습니다. 인상이 좋아요. 그런데, 그러나, 한편? 만날수록, 아니에요. 별로예요. 이렇게. 한편은, 자,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의 어떤, 반대되거나, 또는 화제를 타이도의 바꿀 때 씁니다. 한편. 자, 한편은 보통은, 자, 문자, 문자 언어, 그래서 이거 보통 리튼 랭귀지라고 하는 국어체 문장보다는, 어떤데, 문어체 문장에 많이 써요. 문어체. 쓰기나 읽기 하는 문어체 문장에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바가지. 자, 바가지. 여러분 그림 보여요? 이거, 바가지입니다. 원래, 박을 타서 만든 그릇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걸 바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도 다 바가지라고 해요. 자, 의미가 확장됐어요. 의미가 확장됐어요. 그래서 보통은 바가지 하면 이거 바가지입니다. 이거 바가지예요. 그다음 보세요. 쏟아지다. 한꺼번에 많이 떨어지거나 한꺼번에 많이 떨어지거나 몰려오거나 생기다, 쏟아지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다, 떨어지다.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다, 쏟아지다. 많이 쏟아지다 쓸 수 있어요. 자, 쏟아지다.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양이 떨어지거나 생기다, 쏟아지다 씁니다. 알겠습니까? 자, 본문 내용 보세요. 지연아, 선을 봤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이니? 선을 봤다는 소문 들었는데 진짜야? 정말이야? 사실이야? 그런 뜻이에요. 너는 이런 뜻이에요. 자, 너는? 너는의 준말이에요. 너는? 꺼. 너는 연애 결혼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 자,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 연애 결혼 뭐예요? 두 사람이 연애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누가 소개시키지 않아요. 콩팔라자 이태원의 각.
두 사람이 예, 만나요. 뜨니 자연스럽게 만나요. 연애 결혼해요. 그리고 사우드 올라케톤의 연애 결혼입니다. 선을 보다라는 연애 결혼? 아니에요. 자, 연애 결혼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 연애 결혼을 하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선을 봤어? 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연애 결혼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선을 봤어?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누구한테 들었어? 자, 따라 하세요. 누구한테 들었어? 누구한테 들었어? 누구에게 들었어? 응에 노일러, 너, 헬라, 아야. 쪼, 아, 에, 누가 얘기했어? 아이, 노이, 쪼, 에마. 누가 얘기했어? 노이, 테너. 예, 아, 비에 테너. 어떻게 알았어? 똑같아요. 누구한테 들었어? 어떻게 알았어? 내가 너한테 쪼, 노이, 말하지 않았잖아. 어떻게 알았어? 누구한테 들었어? 그런 뜻이에요. 민수한테 들었는데 누가 얘기했어요? 민수 노이초 M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민수한테 들었는데 조건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면서. 자, 조건 디우겐. 조건이 아주 좋다면서, 아주 좋은 사람이라면서. 예. 조건은 뭐예요? 뭐 조건이 좋아요. 이 응날라 허이 리우디엔 꼬 낭느. 예. 낭느까. 예. 막 그런 사람이 조건이 좋아요. 자, 보세요. 민수한테 들었는데 조건이 좋은 사람이었다면서. 무슨 남자가 그렇게 입이 가벼울까? 자, 따라하세요. 무슨 남자가 그렇게 입이 가벼울까? 자, 무슨 남자? 자, 무슨 남자가 누구예요? 남자, 예, 무슨 남자? 무슨 남자가 노이지 태? 그렇게 말해. 예, 무슨 남자가, 여기서 민수가 말했어요. 그렇게 입이 가벼울까? 입이 가볍다. 자, 입이 가볍다라니. 입은 뭐예요? 입이 가볍다. 이 응렬라지. 예, 입이 가볍다. 뜻은, 예, 말을, 예,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해요. 비밀을, 안 지켜요. 예, 비밀을, 비먼, 예, 콤즈, 예, 비밀을 안 지켜요. 말해요. 예, 말 많이 해요. 비밀 안 지켜요. 나 들었는데, 지연이 선 봤다? 예, 지연이 꼭, 이우조, 여자친구 있다? 예, 애인 있다? 이렇게 말해요. 비밀을, 안 지켜요. 예, 입이 가볍다 합니다. 반대말은 뭐예요? 입이 가볍다, 입이, 예, 가볍다, 낭. 그래서 입이 무겁다. 그럼 그 사람은 남의 말을 안 해요. 콤노이, 콤노이, 예, 배, 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 안 해요. 예, 입이 무거워요. 씁니다. 자, 따라 하세요. 입이 무겁다. 예, 입이 무겁다. 자, 입이 가볍다. 예, 입이 무겁다. 어떤 사람이 좋아요? 떤옌. 입이 무거운 사람이 중요해요. 좋아요. 입이 가벼워요. 안 좋아요. 답비에. 특히 남자가 입이 가벼워요. 콩콩골라 헙전. 예, 매력 없습니다. 예, 보세요. 자, 무슨 남자가 그렇게 입이 가벼울까? 비밀은 꼭 지키겠다고 하더니 벌써 다 말했구나. 예, 내가. 자, 지연이가 민수와 만났어요. 그래서 나 선 봤어. 그러면서 지연이가 이거 까이날라 비밀이야. 콤 놀종의 칵.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그랬더니까 민수가 알았어. 걱정하지 마. 말 안 할게. 약속해. 하고 누이쪼 준석이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켜요. 입이 가벼워요.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한데 말 좀 해봐. 자, 따라하세요. 말 좀 해봐. 말해봐. 예, 말 좀 해봐. 루디, 말해봐. 말 좀 해봐.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예, 응의 테나, 어떤 사람이야? 말해봐. 예, 그런 뜻이에요. 예,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모 친구의 동생인데, 자, 이모가 있습니다. 이모라 뭐예요? 예, 지예요. 그래서 이모, 친구 있어요. 반꾸어지. 이모 친구의 뭐예요? M자이. 예, 자, 동생이에요. 이모 친구의 동생인데 좋은 대학을 나온 데다가
게다가 똑같아요. 좋은 대학을 나오다. 예, 뭐, 낀 때, 뭐, 비주얼 들어서, 다이홉 낀 때, 다이홉 화이트용. 예, 그래서 좋은 대학이에요. 그래서 통민, 머리가 좋아요. 예, 좋은 대학을 나온 데다가, 집안도 좋고, 예, 집안이 좋다라는 얘기는 뭐, 화목하다. 집안에, 재산이 많아요. 또 집안에 뭐, 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집안도 좋고, 잘 생겼다고 하도 칭찬을 해서, 하도란 연말. 너무 칭찬을 해서, 많이 칭찬을 해서, 똑같아요. 캔란 이울람. 예, 잘생겼어요. 뎁자이, 통민, 꼬니에우 띠엔. 그래서, 디우깬람, 황까이. 완벽해요. 조건이 완벽해요. 그래서, 하도 칭찬을 해서, 한번 만나보기나 하려고 나갔어. 한번 만나보기나 하려고 나갔어. 한번 만나보려고 나갔어. 그래서 하도 칭찬을 해서 그냥 그래 한번 나가자. 한번 만나봐야지. 그렇게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직접 만나보니 어땠어? 직접 라갑 테너 만나보니까 어땠어? 글쎄, 글쎄, 잘 모르지만 글쎄, 인상은 괜찮았지만, 인상은 좋았지만, 괜찮았지만, 한번 보고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 뭐. 자, 한번 보고 어떤 사람인지, 콩대진상? 잘 몰라. 한번 만났습니다. 갑도띠엔. 한번 만나서 그 사람이 테너, 어떤 사람인지, 예, 콩뱃진 싹라 떴는지 당연해요. 그죠? 한번 만나서 몰라요. 자, 한번 보고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 뭐. 난 조건보다는, 네, 조건은 뭐예요? 디오겐. 조건보다는 인간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자, 조건은 환까인. 아, 환까인 환경이죠. 환타임. 슬로이. 완벽해요, 환타임. 예, 완벽해요. 조건 완벽해요. 얼굴 뎁자이, 꼬니우띠엔. 그 다음에 통민. 예, 그래서 조건은 좋지만 조건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예, 꽌정 헌라까지 뭐냐면 인간성. 인간성 라틴 깍 비슷해요. 자, 인간성 성격이 중요해요. 자, 따라하세요. 인간성. 인간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MC 응인이태. 예, 자, 나는 조건보다는 인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맞아요. 조건보다 인간성이 중요해요. 예, 사람의 됨됨이, 인간성, 성격, 관점 몇더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맞아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맞아. 나도 동의해. 맞아. 자, 내 말이 맞아. 중요한 건 재산이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지. 자, 중요한 것은 나이산. 재산이나 디오겐 조건이 아니라 띵깜. 예, 마음이지. 마음이 더 중요해요. 떤니엔 당연해요. 젊은 사람들이 만나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행복한 결혼 아니겠니? 젊은 사람들이 만나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행복한 결혼 아니겠니? 맞아요. 자, 젊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요. 그것이 뭐예요? 예, 훌륭해요. 좋아요. 행복해요. 예. 돈이 많아요. 깡요. 매일 싸워요.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젊은 사람이 만나서 서로 아껴주고, 예,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행복한 결혼을, 예, 꿈꿔요.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이 행복한 결혼이야. 행복한 결혼 아니겠니? 이응일라지. 행복한 결혼이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부정 의문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 예, 사랑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행복한 결혼이야. 똑같아요. 자, 캉딩 이응이야라 캉딩의 뜻입니다. 자, 결혼 아니겠니? 자, 이응이야라지 이응이야라 캉딩 결혼이야. 어떤 것이 행복한 결혼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요. 예, 행복한 결혼이에요. 예, 자, 그다음 보세요.
맞아. 네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둠둠. 맞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자, 한편으로는, 자, 반대로는, 다른 측면으로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 자, MC이 밑에 이런 생각도 들어. 적은 돈으로 생활하다 보면, 자, 적은 돈, 예, 띠엔 이다. 예, 이띠엔. 적은 돈으로 생활하다 보면, 뭐뭐 하다 보면, 예, 생활하다 보면 바가지를 긁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사랑도 점점 식지 않을까? 자, 보세요. 적은 돈으로 생활해요. 그러면 뭐예요? 돈이 없어요. 예, 그래서 화를 내요. 짜증나요. 예, 그래서 남편한테 예, 바가지 긁어요. 예, 바가지 긁다, 잔소리하다. 예, 똑같은 의미예요. 바가지를 긁다. 자, 바가지는 원래 이렇게 아까 봤죠. 예, 그 그림에서 봤듯이 자, 이거 바가지예요. 바가지를 긁다. 원래 이게 몸을 긁다. 가려워요. 긁어요. 이거 긁어요. 바가지를 긁으면 소리가 나요. 시끄러워요. 예, 그래서 잔소리해요. 예, 뭐 이저베. 예, 홈나이 베스 없냐? 예, 그래서 예, 룡 테나오. 예, 룡 라 탕나이 마우니 띠엔. 그래서 노인이에요. 홈날라 콤 웡지에 우는 엄마 콤짜 띠엔. 말 많이 해요. 그러면 바가지를 긁다 입니다. 바가지를 긁다. 돈이 없어요. 화가 나요. 까이냐 싸워요. 그래서 나 바가지를 긁게 돼요. 바가지를 긁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사랑도 점점 식지 않을까. 자, 사랑이 식다. 자, 사랑이 식다 합니다. 사랑이 식다라는 얘기는 원래는 뭐예요? 음식이 식다입니다. 음식이 원래 차가워지다, 식다예요. 차가워지다. 음식이 원래 뭐예요? 농? 따뜻해요. 근데 음식이 차가워요. 예, 차가워져요. 식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안 뜨거워요. 차가워요. 사랑이 원래 처음 시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요. 뜨거워요. 그래서 농? 예, 이어 농? 사랑이 뜨거워요. 근데, 식어요. 예,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이 식다 씁니다. 따라하세요. 사랑이 식다. 사랑이 식다. 예. 자, 사랑이 식지 않을까? 이것도 뭐예요? 이응이엘라 사랑이 식을 거야. 엠응이 늦해. 이띠엔라 절라 거. 싱호학 절라 거. 테일라 까이냐우 니에우. 라 잔잔. 라 이에울라 콩팔라 이우니우 어? 꼭, 예, here come. 듬조 맞습니다. 자, 요즘 여자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하니? 이띠엔 라싱워설라 거. 그래서 요즘 여자들이 모두 떡갈라 꼰가이 응이느테야. 요즘 그런 여자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다면 나같이 가난한 사람한테 너처럼 멋있는 여자는 그림의 떡이다. 그림의 떡이겠다. 자, 그림의 떡이다. 무슨 뜻이에요? 그림, 라, 북장. 예, 그림입니다. 거기에 떡, 바잉, 그림이 있습니다. 떡, 라, 꽃에 안드어, 콤, 콤드어, 콤드어, 안, 못 먹어요. 예, 그림에 너무 맛있는 떡 있어요. 그렇지만, 콤테 안드어, 먹을 수 없어요. 예, 완벽한 조건의 여자가 있습니다. 또는 완벽한 조건의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나하고 어울리지 않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림의 떡이겠다.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은 예, 그림의 맛있는 떡이 있어요. 예, 아잉 중요. 똑같아요. 옛날에는 그림의 떡, 요즘에는 뭐예요? 사진 찍어요. 예, 축바잉. 근데 사진에 맛있는 음식 있어요. 콤테 안 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냥 아잉 토이 그림이에요. 예, 그래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나같이 가난한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좋은 멋있는 여자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예, 가난한 사람과 멋있는 여자 결혼하기 힘들어요. 예, 요즘 여자들이 가난한 남자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럼 뭐야, 나 같은 사람은 너처럼 멋있는 여자는 그림의 뜻뻐이, 멋있달라 뜻뻐이. 예. 자, 너처럼 멋있는 여자는 그림의 떡이겠네. 그림의 떡이야. 콩푸헙, 어울리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콩파이, 아이, 아이는 얘기는 콩코이응이야?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 둠조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 예,
비행기 그만 태워. 자, 비행기를 태우다. 자, 그만 태우다. 그만 뭐예요? 끝나다. 송조이. 비행기를 태우다. 내기는 칭찬. 캔을 니에요. 칭찬을 많이 하다. 칭찬을 하면은 비행기 그만 태워. 비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갑자기 많고 선생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홈나야 대패. 오늘 너무 예쁘다. 라 홈나야 응아이지. 라 홈나야 대플람. 어우 라 홈나야 닌터일라 젖도. 예, 나 띵까졌다? 성격도 너무 좋아. 막 그러면 선생님 친구가 토이 토이 그만해 그만해. 예, 그래서 비행기 그만 태워. 예, 비행기 그만 태워. 칭찬 그만해. 토이 토이 됐어 됐어. 그런 뜻이에요. 내 여자친구가 내가 졸업할 날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걸 모르는 줄 알아? 엠비엣 알아. 반가이고 엠. 너 여자친구가 너가 졸업할 날, 예, 응아이 또니 졸업할 날만,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쩍, 예, 당쩍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 빠지게 기다리다란 얘기는 연말 강조해요. 너무 오래 기다려요. 너무 열심히 기다려요. 눈이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응이할라, 눈 빠지게 기다리다란 연말 이 응이할라지. 예, 너무, 예, 기다리기만 해요. 그래서 연말 예, 강조해요. 예, 그래서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걸 엠비엣 조이마 모르는 줄 알아 잉이엘라 엠비엠마 알아 이런 뜻이야 알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 보세요. 하여튼 내 말을 들으니 이제부터 여자친구에게 더 잘해줘야겠다. 여자친구한테 잘해야겠다. 왜요? 나는 이땐토 엠꼬 이땐토 근데 자오나이 요즘 여자들이 뉴띠엔 꼰건 뉴띠엔 돈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반가이고 엠내 여자친구한테 예, 더 잘해야겠다. 예, 더 잘해야겠다. 예, 짬찌 예, 더 열심히 해야겠다. 혹시 짝라 좋은 조건을 가진 남자가 나타나면 누가요? 아이 예, 반가이고 엠내 여자친구가 마음이 태도 변할까봐 엠롤랑 걱정이 되네. 그러니까 짬찌 열심히 해야겠다. 여자친구한테 잘 해줘야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지금 지연이하고 준석이가 만났어요. 지연이가 선을 받습니다. 근데 준석이가 민수한테 들었어요. 예, 민수가 말했어요. 지연이 선 봤어요. 말했어요. 그래서 지연이와 준석이가 만났어요. 준석이가, 지연아, 너 새로운 남자 만났다면서? 어때? 말해봐. 지연이가, 이모 친구, 이모가 저희 소개해줬어요. 그 남자가 조건이 좋아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려고 나갔어요. 예, 네, 그래서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띵깍? 지금 잘 몰라요. 성격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준석이가 맞아요. 성격이 중요해요. 그런데 반대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요즘에는 돈도 중요해요. 이때 적은 돈으로 생활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사이가 점점 안 좋아요. 예, 그러면 사랑이 식어요. 그래서 돈이 중요해요 라고 얘기하니까 준석이가 그래? 그럼 난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친구한테 잘해야겠다. 왜냐하면 여자친구가 돈 많은 사람, 조건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쨔따 헤어지고 예, 그 남자한테 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잘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자, 들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본문에 대해서 질문해 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지연아, 선을 봤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이니? 넌 연애교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 누구한테 들었어? 민수한테 들었는데 조건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면서? 무슨 남자가 그렇게 입이 가벼울까? 비밀은 꼭 지키겠다고 하더니 벌써 다 말했구나.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한데 말좀 해봐.
이모 친구의 동생인데 좋은 대학을 나온 데다가 집안도 좋고 잘생겼다고 하도 칭찬을 해서 한번 만나보기나 하려고 나갔어. 그래서 직접 만나보니 어땠어? 글쎄, 인상은 괜찮았지만 한번 보고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 뭐난 조건보다는 인간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내 말이 맞아. 중요한 건 재산이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지. 젊은 사람들이 만나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행복한 결혼 아니겠니? 맞아.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 적은 돈으로 생활하다 보면 바가지를 긁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사랑도 점점 식지 않을까? 요즘 여자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다면 나같이 가난한 사람한테 너처럼 멋있는 여자는 그림의 떡이겠다. 아이, 비행기 그만 태워. 내 여자친구가 내가 졸업할 날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걸 모르는 줄 알아? 하여튼 내 말을 들으니 이제부터 여자친구한테 더 잘해줘야겠다. 혹시 좋은 조건을 가진 남자가 나타나면 마음이 변할까봐 걱정이 되네. 자, 들었어요? 자, 무슨 내용인지, 어렵진 않아요. 자, 선생님 질문해 볼게요. 민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민수는 입이 무거워요? 입이 가벼워요? 네, 선생님 민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입이 가벼운 사람인 것 같고요. 그걸로 봐서 막 믿음이 덜 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입이 가벼워요.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럼 뭐예요? 콤띵 느어? 믿지 않아요. 예, 그래서, 믿음이 안 가요. 예, 그래서 안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별로 안 좋아요. 입이 가벼우면, 안 좋아요. 자, 입이 무거워요? 좋아요. 더 나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지연이는 왜 선을 봤습니까? 네, 선생님, 지연이는 왜 선을 봤어요? 아, 이모 친구의 동생인데 좋은 대학을 나온 데다가 집안도 좋고 잘생겼다고 칭찬해서 그냥 한번 만나보기로 해서 선을 봤습니다. 이모 친구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얼굴 잘생겼어요. 집안 좋아요. 예. 그리고 대학도 좋아요. 그러니까 뒤에 올게. 조건이 좋아요. 그래서 하도 칭찬을 많이 해서, 알았어. 한번 만나기로. 예. 한번 만나볼게. 하고 만났습니다. 근데 지연이가,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인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돈도 중요해요. 조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를 준석이가 듣고, 자, 준석이는 무엇을 걱정하게 됐어요? 요즘 여자들이 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무엇을 걱정해요? 네, 선생님, 무엇을 걱정해요? 아, 여자친구가 마음이 변할까봐, 좋은 조건의 남자가 나타나서 여자친구의 마음이 변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자친구가 좋은 조건의 남자가, 집안 좋아요, 얼굴 잘생겼어요, 돈 많아요. 그렇게 좋은 조건의 남자가 나타나면, 타이도이. 마음이 변할까봐, 걱정해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더 잘해야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예, 그다음 보세요. 단어 표현하겠습니다. 뭐뭐 했다면서요? 자, 보세요. 설악산은 단풍이 아름답다면서요? 예. 이 단풍 예뻐요. 설악산 단풍 놀띵 유명해요. 아름답다면서요? 뭐뭐 다면서요? 합조해 공부했습니다. 뭐예요? 쌍엿 확인하는 거예요. 에뭉에 노일라. 설악산 단풍 라자이 놀띵 전 놀띵 전라뎁. 그래서 엠라 쌍년 물론 어 쫑을 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주말에 제주도에 간다면서요? 에뭉에 노일라. 꺼울라디 제주 라꼬이뚜아. 주말에 제주도에 간다면서요? 확인하는 거예요. 바바라 씨는 한국에 처음 오셨다면서요? 네, 처음 오셨다면서요? 쌍년 확인하는 확인 질문입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단어 표현 두 번째예요. 자, 명사. 자, 힌트. 명사 뭐뭐라면서요? 이응열 종료. 똑같아요. 외국 여행이 처음이라면서요? 자, 처음이다. 라 어떻게? 처음이라면서요? 헷갈려. 자, 힌트. 명사입니다. 자, 힌트. 취미가 낚시라면서요? 주말에 함께 낚시 갑시다. 고향이 부산이라면서요? 예, 꽤꼬 엠라 부산아. 예, 엠의 노이 들었습니다. 근데 쌍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투리를 전혀 안 쓰시네요. 자, 사투리는 뭐예요?
예, 방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요. 자, 베트남도 호치민, 하노이, 호치민 사람, 하노이 사람 말해요. 예, 달라요. 캉냐오, 달라요. 떵린즈, 까이날라, 사투리입니다. 사투리란 얘기는 표준어에 반대되는 개념이기도 해요. 표준어는, 예, 예를 들어서 서울. 한국은 서울 말이 표준어예요. 예, 베트남은 아마 하노이 말이 표준어예요. 왜요? 투도, 서울이 하노이니까. 호치민 말도 중요하지만, 예, 선생님 생각에는, 예, 수도, 하노이 말이 표준어예요. 한국은, 서울 말이 표준어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예, 말은 사투리입니다. 사투리를 전혀 안 쓰시네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뭐뭐다고 하더니, 형용사나 동사 다음에, 뭐뭐 한다고 하더니, 예, 뭐뭐 한다고 하더니, 하더니, 지금, 깻과 테나, 결과는 어때요? 예, 자, 엥응의 노이, 띵뜩, 오늘 뉴스에서, 날씨가, 예, 홈나일라 짜이 무어, 비가 온다고 하더니, 홈나일라 콤라, 이제 쯔었고, 예, 무어, 오늘 비가 안 왔어요. 뉴스에서 비가 온다고 하더니 안 왔어요. 자, 허이 라이. 자, 앞에 있는 문장, 뒤에 있는 문장이 약간의 에. 자, 반대가 되면서 예, 뒤에가 결과적인 표현입니다. 예문을 들어보세요. 오늘 흐리겠다고 하더니 날씨가 아주 좋은데요. 김 선생님이 가르치신다고 하더니 박 선생님이 대신 가르치셨어요. 남자친구를 사귄다고 하더니 왜 헤어졌어요? 자, 대신은 탈퇴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뭐뭐 은데다가, 자, 헌느어 게다가 이런 뜻이에요. 한국말은 재밌는 데다가, 할과 재밌는 데다가, 설라, 네, 쉬워요. 예, 반대예요. 한국어는 재미없는 데다가 어려워요. 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자, 그 꽃은 예쁜 데다가, 오래 가서 좋아요. 자, 그 꽃은 호아꼬박. 국화꽃은 보통 이래요. 예쁜 데다가 오래 가요. 오랫동안 살아 있어요. 장미꽃은 바흥아이 보는아이 쨋. 근데 호아꼬블라 못두알라 더이마이. 맞아요. 자, 그세요. 그다음 보세요. 그 선생님은 잘 가르치는 데다가 재미있게 수업을 하니까 예, 학생들이 설라후호 좋아해요. 마음에 들어해요. 맞아요. 선생님도 희복느테. 자, 선생님도 잘 가르치는 데다가 재미있게 수업을 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많이 걸은 데다가 디보 니에요. 자, 점심을 코만 못 먹어서 말할 힘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 뭐뭐 한 데다가입니다.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한번 뭐뭐 해보기나 하다. 자, 한 번은, 자, 이거는 그냥 시도해보다. 드의 뜻이 있습니다. 한국어를 한번 배워볼까? 예, 한번 배워볼까? 한번 배워보기나 할까? 예, 이거, 예, 그냥 시도, 드의 뜻이 있습니다. 보세요. 어디 가세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한번 찾아보기나 해야겠어요. 자, 한번 찾아보기나 하다. 이건 얘기는,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멋대. 근데, 찾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트 시도만 해봅니다. 알겠습니까? 트 토이 예, 트 네, 트띰 토이 근데 기대하지 않아요. 한번 찾아보기나 해야겠어요. 예, 그다음 보세요. 하숙집을 옮기시려고요? 아니요. 좋은 방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 보기나 하려고요. 예, 한번 보기나 하려고요. 그냥 옮기지 않아요. 그냥 한번 보려고요. 자, 이 옷을, 자, 예, 선생님이, 예, 백화점에서 이 옷을, 사려고요 하면, 아니요. 쪼끄띵.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트, 막 트. 한번 입어보기나 하려고요. 예, 아우나이라 절라, 넵, 닉말라 절라, 예, 낫과, 너무 비싸요. 근데 예쁘니까, 예, 물론 트, 토, 한번 입어보기나 하려고요. 듣습니다. 자, 아까 그 남자 어때요? 한번 만나보기나 하세요. 예, 네, 똑같아요. 자, 그다음 보세요. 뭐뭐 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자, 행동 깨뚝. 예, 쩍 깨뚝.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말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 사람을 만나다 보면, 뭐뭐 하다 보면, 네우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다 보면, 띠뚝, 행동 뜻에 외국에 계속 살다 보면, 예, 송 띠뚝, 생각이 탈도이, 예, 생각이 탕녀, 달라질 거예요. 정구를 매일 연습하다 보면, 자, 여기 그림 있죠? 이것이 정구입니다. 정구를 매일 연습하다 보면 잘칠수 있을 거예요. 정구 테니스 국회요. 자, 테니스, 테니스, 아, 잘 치다 보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보세요. 뭐뭐 하다 보니까, 자, 이거 합조의 배웠습니다. 한국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자, 뭐뭐 하다 보니까, 이것은 미의 뜻입니다. 아까는 네우의 뜻이었어요. 한국 사람, 비, 라, 갑, 너의 한국, 라, 띠뚝. 한국말을 깨과 테나오, 노이, 라, 토이, 마이. 잘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게 얘기하다 보니까, 재미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보이죠? 보이죠? 조이. 쨔조이. 그렇게 한 겁니다. 자꾸 만나다 보니 사랑하게 되었어요. 자, 저번 시간 쩌키라 중또 합조이. 맞습니까? 예, 이건 문형 배웠습니다. 자, 바가지를 긁다입니다. 자, 바가지를 긁다. 어머니가, 예, 잔소리예요. 드드드드드드. 예, 자, 바가지를 긁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바가지 긁는 걸본 적이 없다. 예, 찍어봐보죠. 예, 결혼해서 살다 보니 바가지 긁을 일도 생겨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바가지 긁을 일도 생겨요. 돈 문제 때문에 바가지 긁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아. 응, 루앙가 이토이. 예, 그래서 돈을 더 벌고 싶어요. 더 벌어오세요. 그래서 돈 때문에 바가지 긁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아. 졸라 부원 슬프네요. 예,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보세요. 그림의 떡. 자, 이것도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예.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예, 내 것이 아니에요. 자, 그 옷은 너무 비싸서 내게는 그림의 떡이에요. 콤테 무어드. 예. 그런 집은 그림의 떡이지만 구경이나 해볼까요? 자, 예, 그런 집은 라잘라닷. 너무 예뻐요. 잘라닷. 능말라 잘라닷. 그렇지만, 한번 쌤토이 구경이나 해볼까요? 자,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 그림의 떡이네요. 예, 자, 그림의 떡이네요.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보세요. 비행기를 태우다. 어때요? 칭찬을 많이 하다. 그런 뜻이에요. 준석 씨는 언제나 비행기를 태우는 말만 해요. 준석 씨는 노일라, 아잉 어일라 전라, 뎁잘, 꼬 어일라 전라뎁. 예, 자, 비행기를 태워요. 예, 아잉 어일라 전라 토이마이. 예, 꼬 어일라 띵결라 썼던. 예, 다 이거 비행기를 태우는 말이에요. 예, 그말 정말이에요? 비행기 태우는 거 아니지요? 비행기 태우지 말고 느낀 대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다음 보세요. 눈이 빠지게 또는 눈이 빠지도록 눈이 빠지게 똑같아요. 눈이 빠지게 기다리라. 이건 연말 강조라 그랬습니다. 눈 빠지게 기다려도 그 여자는 안올 거예요. 자, 기다려도 안올 거예요. 또는 눈 빠지게 기다리다라는 연말 강조예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눈 빠지게 기다렸잖아요. 너무 기다렸잖아요. 오래 기다렸잖아요. 연말 강조예요.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어요. 자, 눈 빠지게 기다리다입니다.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 오래 기다리다. 짬찌. 열심히 기다리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오늘의 연습 문제로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보세요. 보기와 같이 대답을 만들어 보세요. 자, 이 옷은 저한테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입어보기나 하세요. 입어보기나 해요. 마트. 입어보기나 하세요. 씁니다. 자, 선생님 문장을 읽고 볼 테니까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저는 떡을 안 좋아해요. 그래도 한번 먹어보기나 해요. 벌써 차가 출발했을 텐데. 그래도 한번 나가보기나 하세요. 그 사람 아주 바쁠 거예요. 그래도 한번 시간 있냐고 물어보기나 하세요. 열도 안 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병원에 가 보기나 하세요. 예, 자, 보세요. 저는 떡을 안 좋아해요. 에휴, 안, 트, 토이, 먹어보기나 하세요. 먹어보기나 하세요. 자, 그럴 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보세요. 매일 운동을 하다, 예, 운동을 매일 하다 보면 건강해질 거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예, 자, 이것은 추측이에요. 도안입니다.
매일 운동을 하다 보니 깨과 테너. 이젠 운동을 안 하면 전랄라 이상해요. 자, 이것은 깨과 결과예요. 그렇지만 결과는 엠깜 더이 느테 엠라 끼닝엠 조이. 그래서 깨과 느테날 능마라 매일 운동을 하다 보면 엠이 일라 네울라 엠라 합잠찌라 꼬테디 한국. 예, 매일 한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한국에 갈 거예요. 매일 한국어를 공부하다 보니 이제는 잘하게 되었어요. 예, 깨까 테나오. 예, 깨까라 합잠찌 라 비 합잠찌 라 보이저 라띵 한국 라 좋토이 마이 입니다. 자, 한국에 오래 살다. 자, 문장을 선생님이 만들어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한국에 오래 살다 보면 한국말을 더 잘할 거예요.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 이젠 베트남에 돌아가기 싫어요. 띠뚜 계속 보세요. 그 사람을 자주 만나다 보면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을 자주 만나다 보니 사랑하게 되었어요. 매일 술을 마시다 보면 건강이 안 좋아질 거예요. 매일 술을 마시다 보니 이젠 안 마시면 안 돼요. 자, 알겠습니까? 뭐뭐 하다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쩌, 넨, 느테나이. 근데 뭐뭐 하다 보니 깨과 느테나이. 캉냐, 달라요. 알겠습니까? 한국어를 열심히 가르치다 보면, 보람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재미있어요.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좋아져요. 학생들이 좋아질 거예요. 한국어를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 한국어를 잘하게 되었어요. 선생님, 한국어를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 한국어를 잘하게 되었어요. 한국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한국어를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 한국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어요. 더 많이 공부하게 됐어요. 알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연습 문제 그다음 보세요. 자,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서 완성하세요. 자, 소문을 듣다, 뭐뭐 한다는 소문을 듣다. 뭐뭐 하다 보면, 뭐뭐 하다 보니, 뭐뭐 한다고 하더니, 예, 이거 다 공부했습니다. 자, 뭐뭐 하는 데다가, 뭐뭐 한번 뭐뭐 해보기나 해. 뭐 이런 것들 다 공부했어요. 자, 선생님이 문장을 읽어볼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자. 전 처음에는 김치를 잘 못 먹었어요. 그렇지만 한국에 와서 매일 먹다 보니 이제는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어제 왜 학교에 안 왔어요? 열이 나는 데다가 기침을 해서 못 왔어요. 미영이가 다음 달에 유학을 간대. 그래? 난 미영이가 이번 달에 유학 간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미안하지만 오늘 거기에 못 가겠어. 그러지 말고 좋은 일이니까 한번 와 보기나 해. 어제 우리 집에 전화한다고 하더니 왜 안 했어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느라고 잊어버렸어요. 자, 보세요. 미안하지만 오늘 거기에 못 가겠어. 콤디 못 갑니다. 그러지 말고 좋은 일이 있으니까 한번 와 보기나 해. 한번 오기나 해. 예, 그냥 잠깐 오기나 해. 예, 잠깐 잠깐 들리기나 해. 이럴 때 씁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네 번째예요. 자, 그림의 떡,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 바가지를 긁다, 입이 가볍다, 무겁다, 비행기 태우다. 자, 이거 다 공부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서, 예, 자, 여기에서 쓰는 말들을 보세요. 너 다른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안 돼. 비밀이야.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난 입이 무거운 편이야. 나 비밀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 입이, 무거워. 말 안 해. 이런 뜻이에요. 자, 와, 저 집 참 크고 멋있다. 수영장도 있는 데다가 텐스장도 있네. 내가 저런 집을 사게 되면 내게 방 하나 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 집에 같이 살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저 집은 우리 같은 학생에게 심비엔꼬 에마. 우리 같은 학생에게는 그림의 떡이야. 그림의 떡이지. 예, 그래요. 자, 그다음 보세요. 다나카시 여자친구는 정말 좋겠어요. 다나카시처럼 성격도 좋고 멋있고 재미있는 사람을 사귀니까요.
오늘 왜 이래요? 에, 이거 잘못됐네요. 사이즈 왜 이래요? 에요. 왜 이래요? 뭐예요?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커피 살 돈도 없어요.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콤코띠엔. 돈이 없습니다. 예, 콤짜띠엔 카페야. 네, 커피 살돈 없어요. 예, 승호 씨, 이번에 아들 낳았다면서요? 축하해요. 한턱 내야겠네요. 고마워요. 그런데 한턱은 나중에 낼게요. 이번 달은 돈을 벌써 다 써버려서 월급 받는 날만, 기다립니다.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예, 어렵지 않아요. 자,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이지 무슨 일 있어? 글쎄, 아침에 나오는데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 거야. 게다가 버스를 놓쳐서, 뭐, 훗날, 오늘은 지각을 했어.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 에헤, 바가지는 보통 아내가 많이 긁어요. 아내가, 예, 버, 누이님, 많이 긁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연습 문제 5번은 우리 생활에서 많이 쓰는 관용어들이에요. 자, 국수를 먹다, 결혼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안 깨요. 똑같아요. 에헤, 자, 깨가 쏟아지다. 예, 처음에 어떤 짱마다. 신혼여행 가면 깨가 쏟아져요. 이잉헬라지. 행복해요. 예, 아주 잘 살아요. 예, 신혼입니다. 신혼. 예, 싱호학 신혼. 어떤 짱마, 신혼여행 때 깨가 쏟아져요. 예, 깨가 쏟아, 아주 잘 살아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바가지를 쓰다. 바가지를 쓰다는 얘기는 돈을 예, 많이 내고, 예, 어떤 물건이나 일을 하다 뜻입니다. 돈을 많이 내고 보통은 물건을 사다. 예, 바가지 쓰다 합니다. 예, 물건을 사다. 예, 물건을 사다. 근데 까나일라, 모닝 토이. 근데 선생님이 무얼라, 모이니? 바가지를 쓰다.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주머니가 가볍다. 가볍달라니. 주머니는 이거? 선생님, 여기 있는 거 주머니예요. 여기 보여요? 선생님, 여기 안에 주머니예요. 예, 주머니가 있어요, 옷에. 주머니가 가볍다. 돈이 없다. 돈이 이토, 조금만 있다. 자, 주머니가 가볍다. 씁니다. 자, 무역국을 먹다. 무슨 뜻이냐면, 관용적인 표현을 쓸 때는 시험에 떨어지다. 예, 안 좋아요. 시험에 떨어지다. 원래 미역국은 언제 먹어요? 생일날 먹습니다. 미역국 먹었어. 이런 얘기는 시험에서 봤는데 합격하지 않았어. 떨어졌어. 할때 미역국을 먹다 씁니다. 나 시험 봤는데 미역국 먹었어. 시험에 떨어졌어.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집에서 다 정리해 보세요. 오늘 내용 길어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그죠? 자, 집에서 정리해 보세요. 예,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